책 제목에 이제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사실 그 장애라는 게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네.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시골에서 저 충남 당진에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하고 책 가지고 놀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놀다가 책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뇌출혈이 됐고요. 왼쪽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있다 보니까 걷고 뭐 하는데 조금 장애가 보이죠. 남들이 그럴 때는 법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얘기할 때 쩔룩이 아저씨래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거기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가 누구 안 왔냐 물어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쩔룩이 아저씨 안 왔냐고. 그런 말 들으면서 기분은 참안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만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특징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말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장애를 가지시고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난치다가 네. 장애가 생기신 거잖아요. 장애를 갖고 이제 부딪힌 현실은 어떠셨나요? 사회 편견하고 선입견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딜 가도 장애인이 뭘 하겠어? 넌 장애인이잖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너는 못할 거야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탁탁탁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경매를 했는데 중개업소에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장애가 있는 거 보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러 갈 때가 그쵸. 있어요. 그때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째려보고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관공서는 더 하고요. 아, 진짜요? 관공서 원래 저기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약자들 위해서 시설 많이 해놓잖아요. 그쵸, 그쵸, 시설만 많이 돼 있지, 공무원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뀌지 않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작가님 책을 선물 받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제일 첫 장이 인상적이었던 게, 사인해 주시면서, 실력보다 실천력이라는 문구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그 실력보다 실천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경매 인구가 100만이라고 그래요. 100만, 예, 100만인데, 그중에 입찰하는 사람은 10만도 안 돼요. 5만이 될까 말까입니다.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뭐 카페나 동호회 보면 경매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공부만 하세요. 100년 동안 공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야생화의 실전경매에서는 토요 특강을 하거든요. 저자분들 모시고 또 특강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강을 하는데 그때 예전 회원분이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기초반도 2번 듣고 실전반도 2번이나 듣고 실력도 되게 출중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길래 반가워서 서로 인사하고 오랜만이라고 그분이 담배 피시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 반갑게 웃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동안 재미 좀 보셨냐고, 경매로 저거 좀 사셨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입찰 안 해봤대요. 법원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실력이 출중하셨거든요. 근데 실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알아차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보다 실천력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된 때와 계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려고 하니까 저기 장애가 있어서
취직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가져가도 모습을 보고 그냥 받아만 놓고 연락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장애라는 거 편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다가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고 나서 바람 쐬러 나가고 나갔는데 길 건너에 지금도 있는 퇴임 경매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 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발송하는 업무하는 그런 직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래도 뽑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뽑혔는데 거기 직원들이 저를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전국에 등기소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발송하려고 그러면 우체국도 다녀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될 거라고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신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한 달 동안 지켜보자. 지켜봤다가 제대로 못하면 그때 그만두게 하자. 저는 7, 8년 뒤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고 나서 있다가 일을 쭉 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업무가 없어지면서 잘린 거죠.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났는데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밥 먹고 바람쐬러 나갔는데 거기서 거기 지금 제 스승님이신 의사님이 거기서 앉아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만나서 얘기했더니 너 장애가 있고 힘드니까 취직하기도 힘드니까 나 따라다니면서 1년에 한두 건 하면 내가 받게 해줄 테니까 한두 건 하면 웬만한 직장이보다 날 거라고 내일부터 나 따라다니래요. 근데 그분이 잘, 잘 보신 것도 있고 또 저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날부터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서 그분이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때부터 뭐 사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분은 어떤 작가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성실해 보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침에 3시에 일어나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3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출근은 9시인데 집 가까우니까 8시 반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해서 좋은 스승님 만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던가요, 그분이? 시키시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서 경매 결과 적는 거. 그리고 경매 기록 보는 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는 신법 전이라 경매 기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고 얘기 어떤 거 어떤 거 적어와라 뭐라고 얘기하셔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경매 결과를 적어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경매를 시작하시면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없이 많은 물건을 낙찰 받으셨을 테니까 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좀 경매 낙찰 받았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수많은 물건을 낙찰 받았고 매도도 하고 세도 났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2000년대 받은 거니까 지금도 망원동에 가지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4평 건물이 8.9평이에요 그럼 9평이죠 근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총 낙찰가가? 낙찰가가 정확히 3,027만 8천 원이에요. 3,027만 8천 원? 그걸 기억을 해요. 총물건 있어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한 직선 거의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세를 내놓으면 일주일 만에 세가 나가더라고요. 망원역에서 그런 건가요? 예, 망원역에서. 그럼 이제 만기 단계 됐겠네요, 거기?
엉이들한테 예, 가깝죠. 엉이는 망어시장 가까워서 네, 냉장고가 필요 없더라고요. 임차인들이 사시면서 한 얘기가 냉장고가 필요 없대요. 근데 뭐 요새들 배달해서 드시니까 안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실거래된 거 확인해 보니까 2억 2천이 됐더라고요. 거의 7배가 오르는 거예요? 거의? 3천에서 2억 2천이 된 거니까. 그런가요? 와, 20년 만에 7배야. 근데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찾다 보니까 빌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망원동이 대지 지분당 5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분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냐. 지금도 얼마 전에 입주했던 물건인데 아파트 조합원으로 분양받아 입주했거든요. 응암동에 그것도 녹번역 바로 앞에 빌라를 그거는 3,567만 8천 원에 받았거든요. 대지는 9평, 원평이 15평이었던 거 받아서 20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24평형, 그러니까 59제곱미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싸게 분양받아서 입주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빌라를 샀다가 지금 아파트가 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와, 그럼 이것도 뭐 10억 넘어갈 거 아니에요? 꽤 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요새 많이 올라갔는데 야, 글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올라가면 좋죠. 내 건데 근데 팔 수가 없으니까 네, 세금 때문에. 아, 그래 3,500만 원짜리 10억 됐으면 정말 아, 또 거의 그러네요. 뭐 하나 정도 더 소개해 주실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팔은 물건인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팔았다는 말씀이시죠? 팔아서 빌라를 건축업자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지가 43평이었고 원평이 18평이었어요. 근데 그게 1억 4천에 경매가 나왔다가 선순위 임차인이 6천짜리가 있어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거를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서 7,517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명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노인분이 계시면서 뭐 죽일 듯이 낙찰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돈 벌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명도소송까지 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기분이 좀 모여서 법원에 가서 경매 기록을 열람 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지만 가서 전체 기록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권리 신고 겸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권리 신고만 했습니다. 나 얼마라고 신고만 했더라고요. 거기서 하다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뒤에 권리 신고 뒤에 그 노인분이 대리로 권리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사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도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판사님이 판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다가 싸게 샀으니까 이사비용 5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원래 판결 선고하는 날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보내준 게 안 가도 되는데 저는 떨리잖아요. 갔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판결 선고가 세 번째더라고요. 제 거.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잖아요. 이긴 줄 알면서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벌렁벌렁 한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판결문이 있는데 이사비용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 500만 원 벌었다.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판사님이 원고 고정호 씨 나오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사비용 500 안 주면, 네. 피고한테 네. 항소하라고 할 겁니다. 청구하라고 할 겁니다. 네. 그러게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네. 이사 가실 때 500만원 이사비용 드렸어요. 아. 그렇게 해서, 네. 단독주택, 오래된 단독주택 있는데, 네. 어느 날인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개업소에서. 네. 집을 파시라고. 네. 네. 얼마 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건축업자가 빌라 지려고 산대요. 네. 서방 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팔고 나서 빌라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4층짜리였고 네. 16개 이상 올라갔는데 네. 올라가고 나서 20년이 지난 네. 얼마 전에 네. 가련동에 경매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 지은 거? 나왔는데 아니. 그 지은 게 경매가 나왔어요. 와. 지은 빌라가 네. 경매가 나왔어요. 네. 아, 직원이 이게 네. 저는 그 기억을 하지 않아요. 직원이 딱 나오는데, 빌라 직원이 나오는데, 네. 몇 번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웃긴다. 예,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낙찰받았다, 팔았던 물건들이 네. 경매 낚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부동산도 뭐 풍수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분 어떠셨어요? 그렇고, 보시면서. 아, 섭득하죠. 아, 그것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보다가 보니까 딱 다 타는 거예요. 아, 재밌더라고요. 참, 진짜 재밌는 일이 많네요. 네네. 그 이제 명도성을 했다는 의미는 네네. 이 임차인이 버틴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전입이 빠르고 하니까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낙찰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한번 하신 거군요, 그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기록 보고 나서 네. 봐서 사인 건 알았지만 네. 그랬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네. 명도 소송을 제가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거 위장 이상이 이렇게. 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깨뜨렸으니까 네. 6천짜리를 안 무너지고 7천에 샀으니까 7천만 원에 샀잖아요. 네. 그거 사서 3억 6천에 팔았으니까 수익은 배가가 됐죠. 네. 근데 이자비 500을 대출 낸 거. 예, 주고 주면서 화장지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아, 화장지도. 예. 예. 왜냐하면 네. 명도라는 게 네. 그게 우리 밝은 명자의 길도자잖아요. 네. 밝은 길로 인도한데 네. 그 뜻이래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그 집하고 인연이 끊어져야지만이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잘 사시라고 화장지하고 원래 네. 양초 같은 거 많이 사다 주고 그럽니다. 아니 뭐 이제 또 이제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낙찰 받았는데 3일 뒤에 이제 그 파시고 별거 난 거죠? 아니죠. 어떤 거예요 그럼? 네. 아 이게 샀는 그린벨트 해제를 샀는데 사자마자 바로 발표가 난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됐냐면 네. 여기 서울 정무현이라고 이제 저기 화장장 있는데 네. 거기 옆에 보면 대제리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파시 경매가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보다가 물건 찾고 나서 아침에 그 고향지원 가는 길에 네. 구포발역에서 제 스승님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택시를 타고 네. 그 앞에 가서 밭을 한번 또 째려보고 네. 그리고 고향지원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받고 나서 기분 좋다고 점심 먹고 네. 받으니까 농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지 취득 장려금을 받아야 돼서 네. 고향 시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네. 일단 농지증 신청하고 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거 들렀다가 한 번 더 보고 가자 해서 딱 갔더니 네. 거기 집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집터가 그러면 그린벨트인데 집이 지었을 때 주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땡 잡았다. 네. 이거 집 지을 수 있겠구나. 네. 땡 잡았다. 그리고 좋다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네. 3일 뒤에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네. 대자리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그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네. 2천인가 3천에 받았는데 그게 5억 주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으면 줬잖아요. 네. 근데 3일 뒤에 딱 발표하고 나니까 네. 바로 취하가 되죠. 그렇죠. 취하가 되죠. 네, 취하 되죠. 원래 낙찰 받고 취하시키려고 그러면 네.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강제경매하고는 필요한데 임의경매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만 말소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좀 그래요. 아, 진짜 이거 조금만 일주일만 더 늦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이의가 받으니까. 그죠? 허가만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요. 야, 진짜 아쉽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책에 보니까 네. 이제 경매를 워낙 수도 없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입찰 가격으로 매수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입찰 가격 어떻게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사님을 따라서 네. 법원에 가고 나서 법원에 경매에서 이사님이 시키신 게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가서 낙찰 입찰 결과 적는 거하고 네. 사건 기록 보는 거. 네. 입찰 결과를 적을 때 네. 저는 그때 낙찰가 얼마, 네. 몇 명이 입찰, 네. 누가 낙찰받고 네. 그때는 집원 주소 집원까지 다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 그게 다 안 불러주더라고. 그러면 네. 낙찰자의 집원 주소까지 다 적고 나면 네. 거기서 낙찰자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럼 낙찰자 이름이 뭐 등기부 내역에 보면 거기에 채권자들 이름이 있죠. 채권자들 이름에서 거기서 채권자가 채권자면 네. 그 채권자가 낙찰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네. 그럼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가격이 높은 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높다고 너무 높게 샀다고. 네. 근데 채권자가 샀으면 네. 그 사람은 자기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가격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경매 비용 제하고 선순위 채권자들 다 받아가고 네. 본인이 받은 가격 변제받을 가격까지 합치면 낙찰가가 높죠. 네. 그러면 그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낙찰받았다. 네. 또 하나는 소유자가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소유자는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뜯긴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소유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채무자금 소유자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린 채무자 겸 네. 소유자.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네. 돈을 빌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빚 보증만 서준 물상 보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보증만 해서 담보만 제공했던 네. 그 소유자는 낙찰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 소유자가 낙찰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써요. 그리고 채무 변제할 금액까지 쓰기 때문에 네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보증금까지 전부 다 배당받은 금액까지 쓰기 때문에 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은 하게 되면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자기가 받을 금액에서 그러니까 낙찰가에서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네. 나머지 금액만 잔금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순위가 밀려가지고 네. 내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찰 받으면 그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죠. 다 내죠. 그래서 상계가 안 되는 거죠? 상계는 안 되죠. 근데 그렇더라도 네. 나중에 그 부동산이 네. 오를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면 아, 그쵸, 그쵸.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본인이 손해본 가격 이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멘토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뭐 가격을 옮겨줬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뭐 경매 실력이 막 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경매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네. 딱 책 두 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경매 책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근데 뭐 신동훈 박사님인가 그분이 쓰신 이틀이면 경매 박스 책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차 보호법 해설 이제 딱 두 권 읽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읽는데 이틀이면 경매 박사는 3일 걸리고요. 네.
임대차 보호법 해설은 두 달 걸리더라고요. 모르니까 안 넘어가요. 그쵸. 그 읽고, 이런 공부는 끝.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법원 기록 보고, 네. 그리고 법원에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 신청과에 가면 경매 신청서부터 취하서까지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서식을 전부 다 갖다 익히래요. 그래서 전부 다 익혔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서류 만들 때 옆에 와서 보고 하라고 얘기를 쓰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 서류는 다 했는데 네. 한 번은 어떤 서류 하라고 해서 써서 드렸더니 박박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첫 단락에서 첫 글자를 안 띄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 판사님들이 첫 단락 안 띈 거를 싫어하신대요. 띄라고 그러셔서 띄었어요. 네. 막 힘들게 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법원에 가면 민사청구과에 뭐 감유라든가 가처분 아니면 소송 이런 것들 교부 서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갔다가 가서 복사 좀 해오래요. 쓰시다고 저도 보고 그래서 복사하러 갔더니 물어봤더니 복사를 할 수가 없대요.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하루에 두 페이지씩 써왔습니다. 이야. 써다가 그거 가지고 또 타이핑 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자리에서 써서 공부한다는 게 참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엄청 노력하셨네요, 정말. 아니, 스승님이 하라면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말 근데 그렇게 딱 하시고 나니까 네. 경매 실력이 확 이제 뛰시던가요? 어땠어요? 느는 거는 몰라요. 네. 근데 나중에 네. 물건을 보니까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 기록 보면서 네. 그리고 경매 정보지 같은 거 보면서 네. 그 법원만 일단은 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부지원 많이 다녔는데 네. 서부지원에 나온 물건은 1번부터 끝번까지 100개는 100개, 1부터 네. 100까지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그러면 한 달 지나고 유찰된 것들은 또 한 달 지나면 또 나오고 또 신건들이 붙잖아요. 그러면 네. 또 신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연결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동네 물건이 좋다. 어떤 아파트는 얼마에 팔리고 나중에 얼마에 팔리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네. 새로운 뭐 소식 이런 게 나오면 네. 그건 갖다 보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라고 그러니까 네. 경매만 공부하고 네. 뭐 요새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러니까 특수물건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물건이다. 그리고 대출이 잘 안 나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방금 말씀하신 특수 물건, 좀 어려운 물건이라고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유치권이라든가 네. 뭐 있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새 네. 특수 물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뭐 블로그라든가 어디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겁나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나면 그때 눈에 보입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물건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가 떨어지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IMF도 없었고요. 네. 모기지 사태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내가 높게 낙찰 받아도 그 낙찰가가 시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그러죠. 네. 그 신고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뭐 3억에 살려고 했다가 30억에 샀다라는 식으로 네. 뭐 이제 영화나 더 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영화 하나 더 썼을 경우에 네. 뭐 실제로 보신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영화 더 써가지고 누가 좀 그랬던. 영화를 더 쓴 건 아니고, 네.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네. 얘기 있죠.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당일날 입찰을 두 개를 들어가요. 네. 두 개를 들어갔는데, 아는 형님이 저쪽에서 말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네. 두 개를 바꿔 썼어요. 아, 가격을? 네, 네 바꿔 썼어요. 네. 근데 하나는 높게 쓰고요. 네. 하나는 최저가보다, 네. 최저 매각가보다 네. 낮게 썼기 때문에 하나는 무효 처리되고, 네. 하나는 높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낙찰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불허가 신청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이건 낙찰자의 실수잖아요. 네. 실수는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더 쓰는 것도 네. 같은 맥락인데 영화를 더 쓰는 것도 네. 입찰자의 실수잖아요. 네. 인정을 안 해줘요. 대부분 판례도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떠셨어요? 그거? 200만 원 보증금 200만 원이지만 날렸습니다. 아, 그냥 포기하셨군요. 예, 포기하고 뭐 그랬죠. 아팠죠.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다른 물건으로 네. 만회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아, 네.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카페에서 야생형 실장님 카페에서 기초방 강의할 때 네. 제가 모의 경매를 하거든요. 네. 하면 그때 입찰가를 쓰면서 할 때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틀릴 것 같으면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진 네. 않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군중심리 때문에 가격이 다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입찰표 쓸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입찰하러 갔는데 다 내 물건만 입찰하러 온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내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바꾸고 싶어.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다 실수한 경우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타이핑을 쳐서 가면 이거는 네. 틀리질 않잖아요. 네. 그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요새 네. 영화나 더 써서 뭐 10억, 20억 네. 더 쓰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영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정 안 해줍니다. 뭐 그 이제 수도 없이 많은 경매를 하시면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 경매를 하시면 좀 두려운 거 혹시 이런 것도 있으세요? 두려운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제 뒤에는 네. 버팀목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네. 막아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있기 때문에 네. 겁을 상실한 것도 있고 네. 그러고 뭐 그냥 네. 막 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경매 배우고 나면 네. 이것도 법이라고 네. 예전에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네. 이게 피하거나 막거나 했는데 네. 지금은 경매 배우고 나서는 네.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네. 권투 선수들이 가드 올리죠. 네. 똑같이 가드 올리고 받아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버팀목 있다는 게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 책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약간 네.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 그러니까 전세금이 네. 아니면 보증금이 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게는 몇천부터 몇십억까지 있는데 네. 그거 보장 받으시려고 그러면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잖아요. 네. 채권이라 그걸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재판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근저당이나 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경매 넣을 수 있고 그 계약서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네. 근저당 같이 물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되는 건 아니고 물건화가 되는 건데 네. 이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요새 보증금이 몇천, 몇십억이 되는 것들이 네.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전세권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세권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권이 설정할 때는 등록세가 그 금액의 1000분의 20이에요. 거기다 뭐 법무사 비용 쓰고 뭐 하고 그러면 뭐 많게는 몇 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확정일자는 단돈 600원이에요. 600원으로 내 재산을 물거나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바로 그거로 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네. 전세권은 배당 받을 때 네. 네. 건물에서만 배당을 해줍니다. 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건물에서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확정일자는 전부 다 토지 건물 전부 다 배당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세권은 소유자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담보권이다 보니까 네.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확정일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돈 아깝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거니까 네. 무조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십시오. 그렇죠. 최소한 이제 뭐 확정일자 뭐 신고 어렵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이거 받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물건의 시세를 제대로 조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시세를 조사할 때 뭐 노하우라든지 뭐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법원에서 물건을 보면 네. 거기에 면적이 나오잖아요. 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나오는데 뭐 49제곱미터, 네. 뭐 60제곱미터 나오는데 그거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네. 분장 면적, 공급 면적, 네. 그러니까 뭐 34평형, 25평형 이거는 분양 면적이기 때문에 네. 두 개 차이가 틀립니다. 잘못해서 59제곱미터인데 그것을 공급 면적으로 생각하고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을 가서 보면 네. 대부분 그 동향에 따라서 네.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같은 동에 10층인데도 10층 1호하고, 그러니까 1000 1호하고, 1000 2호하고, 1003호하고, 1004호하고, 네.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가셔서 시세 파악하실 때, 네. 가서 나 입찰한, 그러니까 시세 조사하러 온것 같이 얘기 안 하고, 네. 경매 때문에 온 것 같이 얘기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돌려서 얘기하고 네. 뭐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마에는 경매라고 써 있어요. 경매라고 써 있다고요. 요새 네. 모자 보면 이렇게 네. 뭐 대장 사장 써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마에 경매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는 얼굴로 대답을 다 해줘요. 네. 근데 뒤돌아서 갈 때 뒤에 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경매하는 인간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세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요. 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요. 네. 경매 정보지 가지고 가셔서 네. 딱 한가한 시간에 가셔서 네. 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네. 이거 얼마예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뭐 태클 거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가셔서 그냥 얼마예요? 저 이거 때문에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그 대신에 신건일 때,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유찰되면 네. 이미 100명, 1000명이 아니고 만 명이 왔다 갔어요. 아... 그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서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이미
저기서 걸어올 때, 아, 저 경매 때문에 시세 파악하러 오는 사람들. 네. 다 티가 나요. 네. 이마에 경매라고 써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티가 나요. 네. 티가 나는데 거기서 대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네. 속으로 피식피식 웃으면서, 네. 어, 저 멘트들이 똑같네. 어느 학원에서 왔나 봐. 똑같은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신권에 가면 그분들도 네. 경매를 하시지만, 중개업소에도 경매를 하시지만, 그분들하고 정보 교류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알려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중개업소 가면 네. 뭐라 그래요. 네. 처음에 가면 되게 뭐라 그래요. 네. 뭐 하러 왔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개업소 한 집 건너면 또 부동산이에요. 네. 중개업소예요. 그럼 네. 이 집 가시면 돼요. 두부대 집 가시면 돼요. 네. 그랬다가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네. 옆집 가요. 네. 옆집 가시는데 원래 현장 갈 때는 가서 시세 조사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시기 전에 네. 손품부터 파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좋은 사이트들 많잖아요. 네. 거기 시세 다 나오고 그다음에 네. 실거래가 나오면 거기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파악한 게 손품 판 게 맞는지 네. 여기 이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확인하면 물어보면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또 틀려요. 안 맞아요. 네. 그럼 안 맞는 이유 확인하고 이 중개업소 사장님도 입찰 들어가려고 네. 그냥 그 중개업소 사장님 본인 입찰 들어가냐 아니면 손님 해가지고 입찰 들어 요새 매수자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쵸, 그쵸. 입찰 들어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세를 제대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틀리게 얘기해 준다 하시면 어? 저 사장님 입찰 들어가려나 보네? 안 되겠네. 경쟁자네? 한 집 건너 옆집 갔어요. 네. 여기서 제대로 안 알려줘요. 네. 근데 옆집 갔더니 알려줘요. 네. 전 제대로 알려준 이 집하고만 거래합니다. 오. 아, 그러면은 그 거래라는 건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걸. 그런 건 그 멤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친해놓으면 요새는 공동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공동 중개 많이 하니까 그분들 하셔도 되고 뭐 딴 데 가셔도 되긴 한데 일단은 원래 초보자분들은 네. 중개업소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네. 뭐 또 사장님들이 뭐 나한테 뭐 거짓말 할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떨리고 그러잖아요. 네. 떨리고 그래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네. 겁나게 떨려요. 지금도 네. 떨려요. 네. 떨리는데 가면 네. 떨리면 네. 뭐 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코드가 맞고 잘하는 그쪽 사장님들하고 친해지면 네. 옆에 사장님들도 친해져요. 앉아 있으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다음에 이 집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일반적으로 딱 이제 그렇게 시세 조사하러 그 뽑아가지고 갔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중개사들의 일반적인 반응.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 경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와다가 나중에는 네. 친해지긴 하는데 처음에 그래요. 아, 귀찮은데 왜 왔어, 그거예요. 왜 시세만 파악하고 안 오니까. 달가워하지 않는군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순환하잖아요. 뭐 네네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 뭐 거의 97년부터 금액을 쭉 해오셨으니까. 네. 그런 거 보셨을 때, 경매를 하기 좋은 때는 이제 부동산 호황기인가요? 아니면 불황기인가요? 저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네.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경기가 없을 때는 입찰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네. 둘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호황기든 불황기든 내 입찰을 할 때 시세조사만 제대로 해서 네. 싸게만 낙찰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네. 신기하게 일반 매물로 나오지 않는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얘기하자면 네. 예전에 지금 공덕역에 가면 네. 공덕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네. 족발 골목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건물이 낡았어요. 많이 그쵸, 그쵸. 많이 낡았어요. 네. 근데 거기 한 개가 경매가 나왔어요. 족발집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니까 2천인가 3천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 1억을 썼어요. 네. 1억을 썼는데도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찰했어요, 근데 그거? 2억이 넘어갔죠. 왜냐면 거기가 한 달 매출이 1억이니까. 아, 야.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그거는 일반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예, 하지. 그렇지. 그 매물 안 나와요. 근데 경매가 나왔어요. 또 지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안 나오잖아요. 네. 일반 매물 안 나오는데 경매 나오잖아요. 경매 고매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황불황 다 없고요. 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양호님이 끌듯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신 있으면 싸게만 네. 받아 놓으면 네. 그거는 평생 가지고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저는 정부 정책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강생 분들이 그래요. 무슨 고수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네. 전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저 100년 동안 할 거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요새 뭐 부동산 사이클 주기가 10년이라면서요. 네,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죠. 예. 있죠. 네. 네.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네. 10년이면 10번이고 네. 20년이면 5번 바뀌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번은 뭐 빚을 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세대 같은 거 보면은 네.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베란다 확장 뭐 이런 거잖아. 발코니 확장 이런 거. 네. 그런 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걸로 해서 위반 건축물로 해서 수익 망했다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뭐 그 돈 오히려 그 돈 분이 된다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돈을 버는 분들은 네. 많이 버십시오. 저는 네.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일단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도장이 찍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오고요. 그렇죠. 뭐, 뭐 네. 몇 년 지나고 나면 뭐 이행강제금 안 나온대요. 이행강제금 안 나와도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 도장은 찍혀 있어요. 네. 이행강제금 안 나오지만 그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그냥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세를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도 쉽지가 않고요. 왜냐면 중개업소 가면 네. 우리 그 계약서 쓸 때 보면 여기 보증사하고 또 중개 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라고 그쵸, 쓰죠. 그쵸. 여기 보면 뭐 학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공무원 네. 뭐가 있고 뭐 네. 특이사항 뭐가 있고 근저당 뭐 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는 그 위반 건축물 표시하면 네. 어느 임차인, 어느 매수인이 그걸 살라고 하겠어요. 그게 그 매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직거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새로 가는 거 할 때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내가 중개업자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리고 네. 그래서 내 수고를 좀 덜면서 할 수 네. 있는데 네. 직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시간을 뺏겨. 그쵸, 네. 너 가서 또 계약서 써야 돼. 그쵸. 또 임차인 중에 또 조금 마음 분들 있으면 네. 그분들은 또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위반 건축 뭐냐고. 그쵸. 그러면 그거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쵸.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대출이잖아요. 네네. 대출이 많이 나온다. 일반 물건에 비해서. 네. 요즘 사실 뭐 대출 규제가 많이 또 심해져가지고 뭐 잘 안 나온다고도 하는데 요즘 뭐 대출 어때요? 요즘은? 일반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경매 대출도 어차피 뭐 개인 신용 보고 또 물건 네. 따라 대출 금액이 다 틀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케바케라고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네. 네. 물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보면 입찰하기 할 때 네.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안 하고 낙찰 받고 나서 법원에 가면 거기 대출 영업하시는 대출 딜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네. 낙찰 받고 나서 사건 번호 주고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대출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낙찰 받고 나서
내가 높게 받든 얼마 받든 대출 얼마 나오는지 그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입찰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대출 딜러분한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저기 나 사건문은 이거 이거 들어가고 얼마에 쓸 건데 대출 얼마나 나옵니까?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오전에 연락이 안 오고 오후에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분 요새 우리가 주거래 은행 가면 금리도 싸지고 그쵸. 더 잘해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저도 대출 딜러분들한테 주거래 단골 딜러들 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제 사정을 다 알아요. 제가 뭐 다주택인지 아니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한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딱 연락해드리고 나면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금 계획 짤 때 대출 그러니까 입찰가는 얼마고 대출 금액은 얼마고 내 들어갈 금액은 얼마다. 그렇게 판단하면 나중에 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출 안 나와가지고 자금 못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럼 그게 원래 그렇게 사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출 그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낙찰가가 얼마고 종별이 어떤 거고 그분들은 그 입찰하는 날 밖에서 이거 낙찰금 보고 손님들한테 주잖아요. 얼마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급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사무실 들어가 천천히 하고 제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주거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알기 때문에 얼마큼 나온다는 건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금액이 그분은 확실하니까. 왜냐면 서로 주거래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 일반인들도 가능할까요? 그런 게 가서 문의를 하면 될까요? 가서 몇 번 눈만 마주치고 몇 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고객이기 때문에 뭐 거래했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입찰장에서 커피 한 잔씩 같이 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그냥 되는 거죠. 뭐 고객이니까. 이제 그 수없이 많은 물건을 받으셨으면은 그만큼 명도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작가님만의 명도 노하우가 있을까요, 혹시? 뭐 어떤 분들은 명도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힘듭니다. 저희도 사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명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도 있긴 한데요. 저는 잔금 치르고 나서 바로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하면 뭐 그 상대방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 경매가 가장 좋은 게 일주일 만에 인도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한데 강제집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다 대화로 해결되니까. 그리고 잔금 치르면서 전 일부러라도 여기 대출 받았을 경우에 대출 은행 업무사한테 인도명령을 신청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 내역서에 보면 인도명령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도명령 내가 할 거니까 그거 빼달라고. 그럼 그 금액 뭐 5만원, 3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5만원이면 그냥 3만원에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인도명령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인, 낙찰자인 내가 한 게 아니고 법원에, 그러니까 은행 법무사가 유식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시켜서 한 겁니다. 그렇죠. 좀 틀리긴 한데요. 뭐 그냥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리고 그 인도명의 신청서에 거기 보면 또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연락하면 거기에 레터지에 이 A4 용지 밑에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네, 로펌은 그렇죠. 로펌, 법무사는 법무사, 이거 레터지가 있어요. 네. 그게 들어오면 당사자는 한 번 더 훅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맡긴다는 말씀이죠. 네, 맡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도라는 게 한자로 풀이하면 밝은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네.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인연을 끌어줘야지만이 그분들이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 그 면도 하시잖아요. 네. 명도는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네. 명도는 면도하고 똑같다. 쌤쌤이다. 우리 남자분들 면도할 때 네. 털럭 하나라도 남잖아요. 그러면 찝찝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고 신경 쓰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같고 그쵸. 나는 불안해요. 남들은 그쵸.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나는 그쵸. 불안해요. 그거하고 그쵸. 똑같아요. 명도도 뭐 살기 한다, 뭐 세를 받고 한다.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가시게 해드리고 가실 때 뭐 이사비용 좀 드리고 그다음에 화장지하고 네. 성냥이나 초 사서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장지가 특징인 것 같네요. 그 작가님은. 네. 뭐 다른 분 하긴 하는데 그게 네.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궁금한 게 네. 아, 정말 경매하면 돈 벌 수 있냐? 특히 뭐 지금같이 뭐 부동산가격 계속 뭐 끝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지금 들어가도 경매로 돈 벌 수 있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돈은 벌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시세보다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사고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계획을 짜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돈 맛을 알면 네.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 분 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한 달에 낙찰 몇 개나 받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저 1년에 하나가 목표예요. 하나가. 전 입찰 들어가면 100%가 아니고 만% 떨어져요. 경쟁자 한 명이라도 붙으면. 저는 모든 경비 다 빼고 네.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돈은 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욕심 안 부리면 돈 벌 수 있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잘 나가는 지역, 못 나가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 나쁜 지역 있잖아요. 네. 좋은 지역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나쁜 지역에서 수익을 올려요. 네. 여기서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지역 가야지만 이 돈을 벌 수 있다. 나쁜 지역 가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나쁜 지역에서 수익 올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버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좋은 데로 몰릴 때 네. 나쁜 데로 가요. 네. 돈을 벌 수 있어요.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거를 어떤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40까지만 돈 벌고요. 은퇴해서 놀러 갈 거예요. 네. 저기 하와이 가고 뭐 어디 가서 편하게 살 거예요. 네. 월세 받고 편하게 살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소고기 사 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좋게 지내다가 쓸 거 다 쓰고 60대에서 거지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앞으로 100년도 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네.
그럼 이제, 작가님 딱 말을 듣고, 나도 이제 경로를 돈좀 벌어봐야겠다. 근데 이제 뭐, 사실 큰 돈이 있으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3천만 원 이하. 뭐, 2천만 원 좋고, 3천만 원 좋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경매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액으로도 돈벌수 있습니다. 돈벌수 있는데 욕심만 부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소액으로 하시면 네.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남지를 않아요. 남지를 않습니다. 뭐 수익률로 계산하면 뭐 100%, 200%, 1000%까지도 올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잘못하면 내 임금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 뭐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휴가를 내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산으로 남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일 때는 금액을 조금 이익 본다 생각하고 좀번 다음에 그다음에 좀큰 금액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경매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작은 돈으로 큰돈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경매 배우면 뭐 1억 천금 얻을 수 있대요. 예.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 1억 천금도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지금 작가님은 이제 경매로 많은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없어지고 딱 지금 3천만 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경매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난 조그만 토지부터 할 거예요. 조그만 토지. 예. 그럼 이 조그만 토지라는 거는 뭐 수도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방을 말씀하시는 저는 지방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건가요? 그럼 이제 수도권 서울?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수도권에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갖고 할수 있는 토지를 경매로 다시 잘 받는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럼 토지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규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규제라는 거는 뭐 대출 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중과세,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세라든지 정부 정책이 그거잖아요. 뭐, 주거에 몰려, 의식주, 그러니까 주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뭐, 규제도 하고, 뭐, 취득세도 요새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쵸. 근데 토지는 규제가 좀 덜하니까, 뭐, 일단 뒤져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하는 거죠. 1년에 하나, 목표로. 그렇군요.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를 위한 7가지 조언을 책에 적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7가지 조언은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뭐 첫째, 뭐 이론에 치중하지 말고 하자, 뭐 나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론 공부를 하는데, 이론은 20%에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실무로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처음 배울 때제 스승님이 경매 서식 갖다가 외우고 하라고 하셨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매 절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파생되는 그 서식이에요. 그 서식에 보면 거기에 첨부 서류라든가 어떤 내용 적는다는 게 그게 경매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그 미래 가치라는 게, 그거는 미리 뭐 개발지라든가 이런 거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뭐 GTX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삽뜨고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GTX도 지금 A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역 공사하는 걸몇 개를 못 봤어요. 가다가 뭐 유물이 나왔대요. 뭐가 나왔대요. 근데 또 어디는 뭐 통과를 안 하시겠대요. 힘들잖아요. 삽든 다음에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반문하세요. 삽두고 나면 비싸지지 않냐고.
그때는 시간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금액을 커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 자, 입찰 100번 했습니다. 네. 낙찰 한 건 받을까 말까요? 요새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까 경매 인구가 100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동호회나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좋은 물건은 100명, 200명, 300명 입찰합니다.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모아주세요.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공부하는 게 틀려지거든요. 만약에 주택이면 뭐 단독주택,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네. 거기서 내가 받아는 찾아낸 자료들이 있잖아요. 공부한 노하우 그거. 그다음에 개발지면 뭐 재개발이면 재개발에 대한 공부, 재건축이면 재건축에 대한 공부 했던 거 그대로 스크랩해서 놓으시면 다음에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한 번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냥 버려버렸다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뭐 진행됐던 것들 네. 그리고 했던 것들 다 지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지리를 훤히 꿰뚫어야 한다. 자, 요즘 내비하고 스마트폰 좋아져가지고 본인들 차 타고 현장 답사를 하실 때 네. 그 차 타고 쭉 가서 물건 잡혀 딱 내려서 한 시간 동안 보시고 거기서 밥 먹고 네. 물건 다 봤다고 집에 가세요. 다음에 갈 때 차에 내비 없으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임차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자차 아니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네. 유모차 끄는 엄마들. 네. 경사가 1도만 높아도 유모차 끌고 가기 힘들어요. 근데 차로 갈 때는 뭐 경사가 졌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가잖아요. 한번 갔던 지역 두 번 다시 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그 옆에 집 나왔는데 또 가시려고요. 그런 분들 있어요. 옆에 집 안 가셔도 돼요. 그 동네 가셔서 전부 다 파가시고 나중에 그 물건이 나왔는데 예전에 내가 입찰했던 물건 한번 갔던 집 바로 옆집이래요. 거길 왜 가요? 안 가셔도 돼요. 근데 또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질이 뭐 어떻게 간다 파가셔야 되고 어떤 날은 그래요. 내가 집들이하는데 친구가 저 역에서 전화를 해요. 네. 누구야? 정훈아. 나 여기 무슨 역인데 너네 집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너 지금 어딘데? 나 여기 지금 GS마트 앞인데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지금 10년 동안 살면서 네. 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GS마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안 보여요. 네. 나는 패밀리마트는 알아요. 알아요. 본인도 집을 몰라요. 자기 집을 그쵸,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을 안다고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입찰가를 유지하자. 아까 뭐 0을 더 써서 고가 입찰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입찰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내가 뭐 계산해가지고 수익률 몇 프로 해가지고 했더니 이번에 떨어졌대요. 다음에 수익률을 내가 1%만 빼자. 또 가격이 내려가요. 또 떨어졌어요. 또 올려. 가격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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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내 수익률은 줄어들어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수익이 빵이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형편에 맞게 투자하자.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 수입은 700만 원이래요. 월 700이래요. 네. 너무 많은가요? 700이? 많죠. 많은가요? 네. 많이 300이래요. 네. 300이래요. 줄여서 절반 줄여서 네. 300이래요. 네. 300만 원인데 나는 낙찰 받고 나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자를 내려고 그러면 뭐 300에서 이자 빼고.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세금부터 해서 뭐 세금, 네. 뭐 보험료, 그쵸. 뭐 통신요금 하고 네. 나면 몇백이 된대요. 네. 또 애들 뭐 교육비 하고 몇백이 된대요. 그쵸. 이자 낼 돈이 없어요. 아. 또 생각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대출 받으면 된다고.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자는 그 변동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를 못 메꿀 수도 있어요. 내 거 다 계산하시고 내가 여유도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 일곱 번째. 네. 좋은 선생님을 곁에 두자. 요새 뭐 멘토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맞아요. 좋은 선생님. 뭐, 재테크뿐이 아니고 일반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생님들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재테크에서는 선생님을 열 분을 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 가지 종목에서. 네. 그러니까 뭐,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아니면 뭐 유치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물건들 이런 것들 하는 선생님들. 열 분을 스스로 모시고 네.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뭐 인정을 받으시라는 게 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있지만 네. 뭐 투자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선생님들 찾아서 만드셔서 하시면 네. 평생 승승장구 하실 겁니다. 와,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이제 스승님을 이제 열 분 만들라는 그러면 진짜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겁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스승과 제자를 하더라도 네. 도와주신 거에 대한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만약 점유지정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명도하러 갈 때 네. 뭐 개구 같은 거 하러 갈 때 뭐 증인이 필요해요. 네. 증인이 필요하면 네. 저는 그 스승님들한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드려서 네. 시간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네.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거기 와주십시오. 그래놓고 시간 안 되시면 안 되면 시간 되시면 저는 아침 8시에 만나자고 해서 네. 아침 회장국을 사드려요. 사드리고 네. 그리고 같이 만나서 그 현장 가서 거기서 하고 나서 네. 또 점심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맥주 한잔 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주머니에 10만원씩 넣어드립니다. 야... 왜냐면 저 때문에 하루 시간 빼주신 거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으시려고 해도 네. 한마디 합니다. 제가 다음에 똑같은 일로 가면 저 10만원 안 주실 거예요. 다음은 20만 원 받을 건데 저는 더블로 갈 거니까 그냥 오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들 네.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의뢰 드리는 걸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안 받으시는 적이 없으시니까 네. 근데 제가 존중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저를 존중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분이 존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좀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부동산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뭐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저기 투자로 할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실거주용 투자를 할 건지 계획을 잡고 그리고 투자 원금은 얼마 들어갈 건지 대출 금액은 얼마 할 건지 수익률을 몇 프로 할 건지 이거를 매수를 해서 임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전세를 줄 건지 월세를 줄 건지 아니면 몇 년을 보유하고 어떻게 팔 건지 하고 수익을 얼마 벌 건지 계획을 하고 낙찰 받거나 매수를 해도 이게 나중에 팔 때 되면 각본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 계산해서 했을 때 앞으로 계산한 게 남는데 뒤로 통장을 보면 돈이 안 남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다 짜고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요즘 젊으신 분들 엑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서 그대로 갔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힘들지 여러 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때부터 이미 내가 이것을 거주할 건지 뭐 아니면 팔 건지 이런 것도 정해놓고 뭐 거기에 맞춰 세금이나 이거 다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틀리게 어려서 책으로 머리를 맞아서 뇌출혈이 돼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입고 나서 시골에서 저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을 때 그때 저는 가족들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 뭐 하고 있겠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는 편견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랬는데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부동산 경매라는 걸 배우고 그 멘토님 덕분에 지금까지 경매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경매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고수라는 소리 듣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배워놓으시면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면 든든합니다.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경매 배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음에도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 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그러면서 바로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집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공부하십시오. 경매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매만 공부하시면 100년 동안 경매만 하십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못 하세요.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에 가서 10번만 쳐다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왜 모이는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래요. 근데 부동산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100년 동안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법정에서 만나면 그냥 눈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는 척 해드릴게요. 네.